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주요 공공시설을 부분적으로 개관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 조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개관 후 연간 13만여 명이 방문하던 허준 박물관이 코로나19 사태 후 5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휴관을 했던 허준 박물관에서는 현재 부분 재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정도만 관람객으로 받고 있는데요. 모든 체험 프로그램, 강좌, 해설은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로 방문 시간과 인원을 알려주시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에 따라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일부를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잠겼던 전시 공간은 다시 문을 열고 관람 시간대와 인원을 제한해 전시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과 27일 문을 연 공공체육시설 7곳은 최대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고 실외 체육시설인 개화축구장, 구립테니스장, 자전거 연습장, 방화대교 게이트볼장 4곳은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강서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들은 지난 21일부터 문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손을 소독하고 발열 체크를 한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개방시설에 대한 확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여름 불청객 모기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강서구가 모기맹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방역활동에 나섭니다. 강서구가 여름철 대표 불청객 모기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방역활동에 나섭니다. 지역 내 유수지, 복지시설, 산 주변 등 방역 취약 지역과 주택가에 정기적으로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장산, 공암나루, 방화근린공원에는 해충이 좋아하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 해충을 기기 안으로 유인해 포획하는 해충 유인 살충기를 각각 10개씩 설치했습니다. 해충 유인 살충기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제기구로 해충 퇴치 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 손으로 직접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소독 장비 무료 대여 체계도 갖췄습니다. 자가 방역 소독 장비 대여 사업은 셀프 소독을 원하지만 장비가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강서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상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의 방역 요청에 해충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역 소독 처리반을 운영하며 구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모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를 화사하게 바꾸는 환경 개선 사업, 요즘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래돼서 삭막한 느낌을 주는 옹벽이 멋진 화폭으로 변신하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강서구 곳곳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서 있는 염창동의 대형 옹벽, 삭막했던 옹벽이 화사한 색채 예술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염창동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스토리를 벽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화곡동 오래된 골목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제작했습니다. 강서구에는 오래된 옹벽들이 많아 도시 환경과 지역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따뜻하고 산뜻한 느낌의 페인팅 작업으로 마을이 화사해지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며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디자인이 가미된 버스 승차대를 세우고 지역의 전시 포스터를 게시하며 문화예술이 흐르는 버스 정류장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화곡 본동에서는 불법 광고물로 오염된 전신주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희망 문구가 들어간 불법 부착물 방지 시트를 설치해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이용한 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가며 강서구만의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